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미국 뉴욕 로체스터 현재 시간이 밤 10시 25분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은 지금 오전 11시 25분이겠죠. 13시간 차이가 나니까. 예, 암튼 오늘 할 얘기는 이 시차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이 시차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어요. 이 시차가 바뀌면은 내가 한국 시간 9시부터 저희가 보통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시간 저녁 8시부터 한국 시간 아니 그 8시부터 여기 새벽 5시까지 일을 해야지 이제 한국 시간, 한국의 근무 시간이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왔지만 실제로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시차가 앞뒤가 12시간 이상 뒤바뀐 상태로 일하는 거를 감안하고 뭔가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컨트롤하거나 한국에 있는 그런 거를 하려는 분들한테 약간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서 미국으로 가령 저처럼 13시간이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도 뭐그 한국에서 2교대나 뭐 3교대 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밤낮이 바뀌는 그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미국에 오면은 단지 그렇게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모르겠어요. 왜 정신적으로 거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이랑 일할 때,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일할 때, 그리고 시간이 다른 시프트에서 일할 때와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상상을 못 하실 텐데, 이 거리감이라는 게 심리적인 거리감?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상당히 일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온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아직까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불편함이 전혀 해소되질 않고 있어요. 이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인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그 체감이 잘안 된다 그럴까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잃고 있는데 매출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거리감 때문에 뭔가 그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제가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 중국은 그래도 가깝거든요. 광저우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3시간 반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큰 어려움을 광저우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 뉴욕 로체스터에 오니까 와, 이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하루 종일 졸려요. 시차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시차가 조금 적응되거든요. 그래도 이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차가 뒤바뀌어서 외국에서 뭔가 일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아예 미국,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양도를 하든 팔든 하고 다시 와서 집중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차와 거리감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텐션부터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9시 땅 하면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집중해가지고. 보통 8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웜업을 좀 한 다음에 9시부터 진짜 탄력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밤 8시가 이제 거기 9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텐션이 한창 떨어지고 있는 시간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션의 격차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다 같이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일할 때 저는 이제 텐션이 가라앉혀가지고 비실비실 하면서 비몽사몽해요. 12시 넘어가면 진짜 비몽사몽 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적응돼 가고 있기 때문에 12시, 2시까지는 괜찮아요. 2시까지는 괜찮은데 5시까지는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시에서 한 6시까지 잡니다. 6시까지 자고 6시면 6시 일어나요. 보통 6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7시, 저녁 7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직까지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보통 6시에서 한 8시, 7시까지 한 한두 시간 정도 더 일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7시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는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침 9시, 그러니까 7시에 다시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자가지고 보통 6시,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보통 6시에서 일어나면은 그래서 7시까지 일을 마무리하거나 8시까지 근데 8시 넘어가면 다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7시에 다시 자요. 한 시간 동안 못다한 응답들을 다 확인하고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한 시간 더 일하고 다시 잡니다. 그래서 9시에 일어나요. 2시간을 더 자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의 수면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 지금 이제 한 달 돼가니까 조금씩 적응이 돼가긴 하는데 미국에서도 보통 이제 8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아침에. 근데 저는 이제 아침 9시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아침에 비실비실 하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서 9시부터 한 12시까지는 그냥 뭐 밥 먹고 비실비실 하면서 그렇게 집중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 좀 검색하면서 있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는 밤인 거예요. 밤 10시에서 12시니까 그렇게 약간 비몽사몽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루 일과를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대충 밥 먹고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12시 되면 신기하게 한국 시간 밤 12시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또 말짱해요. 말짱해가지고 그때 조금 뭔가 일과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과를 하는데 그리고 3시부터 한 5시 그때는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또 이제 5시부터 한국 시간 아침 6시죠. 그렇게 되면은 또 뭔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텐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아, 이따 8시부터 또 새벽 2시까지 6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예, 진짜 끔찍해요. 이게 하루가 멈추지 않는다는 하루가 이제 맺고 끊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무 시간이 보통 9 to 6, 9 to 5 보통 그렇잖아요. 아, 9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한두 시간 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한 6시, 7시 돼서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조금 자기 시간 갖고 휴식을 취하고 뭐 저녁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12시에 자가지고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과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중간에 아침 6시에 일어나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답변하고 뭐 체크할 거 하고 7시에서 9시에 2시간 잡니다. 그리고 9시에 일어나죠. 다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저녁 8시까지 또 하루 일과를 보내요, 미국에서. 그리고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를 채우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끝이 안 난다는, 하루를 두 번에 쪼개가지고 1시간 자고 한두 시간 자고 또 4시간 자는 걸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헷갈려요. 진짜로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한국 시간이랑 그 날짜를 다 저장을 이렇게 보이게 위젯으로 띄워놓습니다. 쉽게 확인하려고. 그래, 아무튼 이렇게 10분 동안 시차가 앞뒤가 밤낮이 뒤바뀌어서 이제 원거리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거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크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저처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이랑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예. 그러면 이 시차를 정말 한 3시간 범위 내에 시차가 나는 그런 나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 디지털 노마드 좋지만 시차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겁나 피곤합니다, 진짜. 이게 지금 한 달이 됐지만 크게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고, 낮에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런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뭐 한국에 돌아가기도 쉽진 않아요. 와이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뭐 은행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각종 한국에서 뭐그 서류, 한국에서만 떼일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다 떼오세요. 물론 유통기한이, 그 기한이 한 3개월, 유효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서류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떼가지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급하게 뭐 은행 일을 처리해야 된다거나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뭐 대출을 연장한다거나 가령.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서류 관련된 일들은 한국에서 다 처리를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해외로 가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 아무튼 원격 근무, 그리고 밤낮이 뒤바뀐 원격 근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